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네. 오늘 아젠다고요. 저희가 이제 옵저버빌리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럼 옵저버빌리티를 가진다는 것은 저희가 뭐 로그라던가 매트릭 그리고 어떤 시스템의 흐름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 클라우드 와치, AWS 네이티브 서비스인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스라는 서비스와 또 클라우드 와치의 매트릭스, 지표를 분석하는 것과 또 클라우드 와치의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를 살피거나 아니면 지표를 살펴서 뭐 CPU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인사이트를 통하면 더그 인사이트 있는 그래프라든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엑스레이. 그래서 저희가 로그랑 매트릭 말고 이제 엑스레이를 통하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시스템의 어떤 병목이라든가 뭐 컴포넌트 간의 어떤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트래픽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AWS 네이티브한 이런 옵저버빌리티 툴 이외에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뭐 그라파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젠다에는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만 다루기에도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옵저버빌리티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제 제어 이론에서 옵저버빌리티가 시스템 외부의 출력으로부터 우리 시스템 내부의 상태를 얼마나 잘 추론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척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시스템 내부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널한 이런 시스템을 계속 관찰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저희가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출력으로부터 우리가 서비스 내부를 추론을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없다면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가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없이는 뭐 불필요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비용을 최적화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고객을 이해할 수도 없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를 봐야 될지, 그러니까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기도 힘들죠. 이런 옵저버빌리티가 확보가 돼야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비로소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빌리티가 잘 확보됐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기 전이나 이제 질문조차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슈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디텍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메일 알람을 받거나 뭐 페이지가 이제 로딩되지 않던가 하는 장애 상황일 거고요. 뭐 지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디텍트에 대한 알람이라든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따라서 이런 이슈에 대한 발생 감지가 빨라지고 또 대처 또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알람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한 시간 후라든가 하루 후에 알게 되면 이제 해결이 굉장히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 MTTD라고 얘기하는 것은 Mean Time to Detect의 약자인데 이제 알람 등으로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인지를 하는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에 대한 식별 단계입니다. 아까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만약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제라면 여기서 빠르게 해결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DB는 이런 알람을 받았을 때는 스케일 아웃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쉽겠지만 아니라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MTTI는 Mean Time to Identify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파악해내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이 이제 Fix랑 Verify 부분인데 이제 문제의 원인을 식별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확인을 하고 문제 해결을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Mean Time to Detect와 Identify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옵저버빌리티를 잘 확보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서 분석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문제 해결까지 시간을 단축을 하고 아니면 아예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문제를 발견하고 아까처럼 뭐 RDS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자동화로 늘리는 것 같은 것들을 할수 있겠죠. 아니라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림의 왼쪽 아래처럼 단순하게 로그나 뭐 지표라든가 시스템의 트레이스를 볼 수도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필터링해서 문제 접근하고 점점 위로 갈수록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 없이 자동화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루트 커즈를 식별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뭐 리드 리플리카 부하가 막 올라가면 뭐 리플리카를 늘리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서버를 스케일링 한다든가 아니면 에러가 나고 있을 때 배포를 롤백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기존에는 이런 에러나 알람, 뭐 티켓 등으로 문제 발생을 이제 탐지하는 것을 직접 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문제 해결 워크플로우인데요. 이런 알람을 뭐 클라우드와치 같은 서비스 없이 직접 구현을 해보시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팀마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툴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알람 시스템도 다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툴을 사용해서 이런 로그를 따로 수집하고 뭐 분석하는 툴도 뭐 엘라스틱서치, 뭐 그라파나 등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 발생 시에 오히려 야, 어떤 툴로 봐야 돼?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랑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초적인 세션이라서 저희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이제 어떤 서비스에서도 이제 바로 사용 가능한 것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그인데요. 이 부분이 로그인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뭐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로그들을 파악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리고 만약에 MSA처럼 서버가 많아지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팟이 죽었는데 팟이 도커 컨테이너에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AWS에서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람다, 뭐 EC2 컨테이너 같은 서비스들의 분산 로깅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앙 집중화된 로깅으로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그 서비스에서 로그들을 찾아서 보고 발생 시점의 문제들을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이 매트릭인데요. EC2, RDS 등의 서비스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 매트릭을 바로 확인을 하시고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이제 매트릭의 지표잖아요. 뭐 CPU 같은 지표들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한다는 건 이제 모니터링을 만들고 알람을 걸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스레시홀드에서는 CPU가 80을 치면 알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로그들 지표만으로는 문제 발생 당시에 시스템 내 이제 어떤 서비스들 컴포넌트 간의 병목이나 지연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서비스 요청이 어떻게 흐르고 또 어디에 병목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시면 좋겠죠.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비드 상황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 한다고 봤을 때제 몸이 이제 시스템이죠. 그때 제가 1년에 그 코로나에 감염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은 로그로 볼수 있어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한테 열이 난다던가 기침이 난다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이 나는 것 같은 것들은 지표가 되겠죠. 39도를 찍는다. 그게 유지된다면 알람의 스테이터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몸 전체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열이 왜 나는지 그리고 뭐몸 안에 위장 장기 간에 어디에 과부하가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전체 흐름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AWS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엑스레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해서 뭐 어디가 흐름이 막혔나 이런 것처럼 분산 환경에서 에이전트나 SDK나 API로 시스템 트레이스를 모으고 분석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제 글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우니 이따가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엑스레이 어널리틱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트레이스가 아니라 흐름이 아니라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이런 컴포넌트 간의 추적을 뭐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포 전과 후에 이런 트레이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 병목이 발생하는 게 배포 때문인지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통해서는 이제 분산 환경에 AWS 로그를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람다라든가 분산의 엄청 작은 프로세션들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로그들을 중앙 집중해서 쌓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분석을 위한 로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필터링하거나 어그리게이션에서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냥 로그를 보는 것보다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면 좋겠죠. 또 이제 CPU라든가 DB 커넥션 같은 지표, 아까 열이 난다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민, 맥스, 에버리지, 뭐 퍼센타일 이런 다양한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비스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매트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겠죠. 먼저 클라우드와치 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버그나 아니면 서비스 이상 행동을 위해서는 발생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로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뭐 EC2라든가 뭐 람다 그리고 뭐 VPC의 플로우 로그 같은 다양한 이제 매니지들의 서비스의 로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로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는 이제 이네이블을 하셔야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그가 굉장히 쉽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로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면 이제 로그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로그 그룹이죠. 로그 그룹에 보시면 이 로그를 담을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은 S3에 프린트하는 람다 함수의 로그를 모으는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람다 함수 하나에 대한 로그 스트림이죠. 근데 이 람다 함수는 굉장히 여러 개의 인보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배포마다라든가 이런 것마다 지금 스트림을 여러 개로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람다 함수, EC2 개개별, 컨테이너들 개개별이 뭐 이런 스트림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로그 그룹에 S3 로그 그룹에서 각각의 스트림을 보면서 개별의 인스턴스라든가 이런 스트림을 보면서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이런 로그를 이제 타임스탬프 순서로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가거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서버 로그 찍듯이 찍은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문제를 여기서 커넥션을 맺으려고 했는데 익셉션이 났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를 저희가 이렇게 중앙집중화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로그를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많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제 필터링하거나 집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 로그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에러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이벤트 소스가 EC2인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얼마나 있는가 여기 보시면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로그 인사이트 전용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로그를 쿼리하고 여기 보시면 시각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좀 빨라지시겠죠? 그럼 아까는 이제 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별 로그 분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난다 같은 CPU, 메모리, 뭐 아니면 커넥션, I/O 같은 지표로 저희가 이제 어떤 서비스의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도 이제 CPU에 대한 템퍼리처도 뭐 에버리지가 중요할 수 있고 스테이틱스 그러니까 뭐 민맥스가 중요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AWS에서는 이렇게 로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태 순차적인 행동들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지만 이런 뭐 데이터베이스의 CPU, I/O 커넥션 이런 것들 그리고 로드 밸런서의 리스판스별 카운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야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트인 지표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EC2라든가 S3, 뭐 DynamoDB, 람다 같은 70여 개가 넘는 서비스에서 이런 지표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클라우드 와치에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사용자 지표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핸즈온에 사용자 지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매트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매트릭에 대해서 매트릭은 보통 어떤 거랑 어떤 거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와 어떤 거는 디멘전이라고 그러고 이런 값에 대한 건 매트릭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정해서 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드리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저희 스타트업 S7이 만든
굉장히 좋은 세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오늘 세션 끝나고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람다 로그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듀레이션이라는 것들로 매트릭을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꾸미는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그걸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제 클라우드워치 로그 그리고 매트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를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로그도 볼수 있고 매트릭도 볼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대시보드만 관찰하고 있을 수는 없죠. 알람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매트릭이나 뭐 스트럭처 표현식 그러니까 뭐 그리고 컴포짓 뭐 그 CPU랑 메모리를 같이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식을 통해서 감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매트릭 값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냐면 뭐 SNS 주제에 알림을 보낸다. 이메일로 받거나 그러실 수 있겠죠. 슬랙으로 받으시거나.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작업을 통해서 뭐 이런 거 매트릭을 보다가 IO의 레이턴시가 늘어나면 좀더 EC2를 좀더 늘려버리자. 이런 것들도 고민하실 수가 있고요. 또 EC2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이런 중지, 종료 이런 것들을 또 동작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람에 대한 대시보드를 대시보드에 이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이 발생한 거에 대한 대시보드에 이제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알람 지정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데모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뭐 여기서 크리에이트 알람을 누르시고 그리고 매트릭들을 고르는데 매트릭은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가장 큰그 범주에서 람다라던가 어떤 서비스 단위로 좀 보시면 편하고요. 람다 뭐 API 게이트웨이 이렇게 해서 람다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어떤 에러에 대한 카운트를 볼 거야.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볼 거야. 그리고 몇개 이상이 발생을 하면 알람을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아까 알람이라든가 우리가 봐야 되는 뭐 KPI 지표 이런 것들을 다 대시보드를 구성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여러 개를 구성해 놓으실 수 있고 디폴트 대시보드로 해 놓으시면 이런 대시보드 이제 클라우드워치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워치에는 로그스가 있고 그 매트릭스가 있어서 로그나 지표를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의 고객분들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 어려워지는 게이 많은 서비스들의 뭐 파드들 그리고 노드들에 대한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프 하나로도 많이 뭐 프로메테우스랑 이렇게 해서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컨테이너에 대한 뭐 서비스 맵이라든가 CPU, 뭐 메모리 등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한번 이 링크 같은 데 가보시면 이네이블 하면 뭐 이제 플런트 빗 같은 걸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받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워크샵에서는 CDK로 저희가 배포를 해버리는데, CDK란 이제 저희가 어떤 정해놓은 플랫폼에 서비스를 배포를 한 번에 다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러면 이 서비스 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워크샵에서는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인사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좀더 파드 단위로 이런 것들, 뭐 원하시는 클러스터의 파드라든가 노드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또, 이름만 바뀌었지만, 람다 인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멀티 펑션에 대한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싱글 펑션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매트릭들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터 인사이트라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탑엔 컨트리뷰터를 확인하는데 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뭐 실시간 인기 검색어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지금 가장 그 히팅이 많이 되고 있는지 시스템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모DB의 어떤 파티션 그리고 솔트키까지 해서 어떤 파티션이 라이트나 리드가 막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것들로 지금 컨트리뷰터 인사이트를 하나 룰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떤 IP에서 리퀘스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뭐 로그라든가 매트릭이랑은 좀 다르죠. 탑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의 신테틱스 기능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밑에 링크 가보시면 서울리전에도 배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시스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엔드포인트 고객 입장에서 이게 서비스 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API라던가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실제로 많이 구현을 하시는데, 까나리 API, 그러니까 저희 URL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접근을 해서 얘가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그 주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알람을 주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작업의 로드 시간 상태 데이터 이런 거 스크린샷까지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개발할 때 그런 스크린샷이 굉장히 유용했던 게 어느 부분이 안 뜨거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UI가 깨졌는지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를 보셨죠. 그리고 이제 AWS의 엑스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사용을 하시면 우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흐름의 호출 흐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은 트레이스인데, 이게 전체 그 유저로부터 여기 엔드까지, 백엔드에서 DB 갔다 오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걸 트래킹 하는 게, 트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전체에 대해서 보는 것을 좀 나눠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그먼트는 서비스별로 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 프론트엔드나 API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겠죠. 이걸 세그먼트로 나누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서브 세그먼트는 이 뭐 람다 내부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이나모DB 같은 거, 특히 뭐 다이나모DB나 SQS는 이 내부에 그 일련의 동작들이 있어요. 다이나모DB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뭐 일어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브 세그먼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냈을 때 첫 번째 타겟팅된 여기 엔드포인트에서 프론트엔드를 타고 API를 타고 SNS로 가고, 이건 또 다이나모DB 업데이트를 하나 보네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여기 이제 트래픽, 이 엣지는 이제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하를 나타낼 수 있고, 이 여기에서는 이제 에버리지 타임이라든가 리스판스 타임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 문제가 있던 거, 에러레이, 그리고 트레이스를 클릭을 해서 더 상세한 것, 문제가 됐던 트레이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트레이스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세그먼트랑 서브 시퀀스에 대해서, 서브 세그먼트에 대해서, 즉, 일련의 과정으로 이게, 크롬에서 URL 날아갔을 때, CSS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미지 가져오고 이런 것도 보시잖아요.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튜닝을 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DB에서 많이 걸리면 DB 튜닝. 그래서, 데모 영상을 하나 놨는데, 이 링크를 보시면, 엑스레이 샘플로, 쉽게 엑스레이를 구성해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오늘 워크샵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어널리틱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엑스레이로 보면 여기 보시면 요거를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배포 전이야. 파란색. 그리고 여기 배포 후예요. 두 개를 클릭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여기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체 리스판스인데, 여기 뭐 퍼센테일 50%, 90%, 95% 내에서 배포 전과 배포 후가 뭐 레이턴시라면 리스판스 타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럼 이걸 통해서 이게 더 늘어난다면, 지금 그린이 제가 보기엔 좀 늘었어요. 롤백을 하는 걸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인사이트는 여기 이제 이네이블을 하시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로 알려주시고. 네. 그럼 네이티브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서 40분 내에 끝내려고 정리를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아까 워크플로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AWS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사용하면 이런 뭐 디텍트, 그러니까 신세틱스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모니터링 하고 뭐 이런 그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잘 구성하시면 여기 어널리틱스, 그 매트릭스라든가 로그스에 대해서 뭐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더 빠르게 이런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문제를 식별을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시면 기존 툴도 여러 가지 툴에서 문제가, 이거는
리스판스는 어디서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찾지 않으시고 한 곳에서 빠르게 이런 것들을 디텍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식별하고 이런 전체 문제 해결 과정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뭐 클라우드와치 로그,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어널리틱스를 더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서비스 렌즈라는 데 가보시면 뭐 엑스레이에 대한 이런 서비스 맵이라든가 막 그런 인사이트들을 다 합쳐져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것 말씀드렸지만 네이티브에서는 엑스레이 자체 그리고 로그 그리고 지표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기능들을 사용하시거나 또 전체적인 이 뷰를 가진 이것을 보시면서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for 뭐 저희 옵저버빌리티를 위한 매니지드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설명을 했더니 금방 끝나겠네요. 금방 끝내고 저희 워크샵이 생각보다 걸릴 수 있어서 그 워크샵을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네이티브 툴들도 있는데 클라우드와치 로그나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이나 뭐 엑스레이 말고도 이제 고객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런 프로메테우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하시거나 막 확장하시거나 이럴 필요 없이 프로메테우스 이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시면 S3로 백이 되고요. 엔드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앞단에 프로메테우스 서버라던가 아니면 오픈 텔레메트리 그러니까 뭐 그 AWS에서도 AWS의 디스트로인 저희 그 오픈 텔레메트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이런 비주얼라이즈나 이제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컬렉터 입장에서도 그렇고 SDK 같은 것들을 막 소개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엘라스틱서치나 오픈서치 용도에 뭐가 있고 또 엑스레이 SDK가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마다 뭐 데이터도 SDK가 있고 이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막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라이브러리 하나로 통합해서 콜렉팅을 하고 다양한 쪽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오픈 텔레메트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스로부터 지금 프로메테우스니까 프로메테우스로 이렇게 데이터를 인제스트하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엔드포인트에 저희 바로 뒤에 말씀드릴 매니지드 서비스 그래프 하나를 붙이셔서 비주얼라이즈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우리는 그냥 원래 쓰던 그래프 하나에 붙이겠다 이렇게 하셔서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 매니지드 그래프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AWS 매니지드니까 저희 서비스들과도 굉장히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는데 오픈서치 그리고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는 당연히 붙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붙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죠. 다양한 플러그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매니지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비주얼라이즈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대시보드네요. 그래서 엑스레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서비스 사용하시면 직접 운영하시거나 버전업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좀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짐들을 굉장히 내려놓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들 매니지드로 제공되는 것들은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인데 엘라스틱서치, 오픈서치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도 아까 오픈 텔레메트리 그런 메트릭을 넣어서 이렇게 트레이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서치 대시보드가 이제 키바나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트레이스 로그 같은 것들 보시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변목 지점 찾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픈서치 자체가 로그들을 굉장히 쉽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 중에는 이런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따로 구축 안 하시고 그냥 로그를 쌓아서 직접 대시보드 구축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픈서치 대시보드 기능 중에 SNS 알람을 저희 로그들을 기반으로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서치도 오늘은 좀 시간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준비는 안 했는데 인제스트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래프 하나를 프로메테우스로 하시는 것처럼
뭐 컨테이너 상황에서도 분산 로깅을 통해서 오픈서치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저희 AWS 네이티브한 클라우드와치나 아니면 뭐 엑스레이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뭐 매니지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오픈서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서치가 이제 오픈 트레이스 어널틱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게 있는데 아까 저희 그 엑스레이 같은 데서 봤던 트레이스 로그 같은 것들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로그까지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죠. 원래 이제 오픈서치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니까 트레이스 그러니까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맞는 에이전트 뭐 버전이라든가 뭐 이런 그 매트릭들을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그려주는 거죠.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 거고요. 저희가 계속 캐스터 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